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 레드태구 알구, 그리고 알구의 짝이죠. 탱구 2차 소개팅을 시켜주는 날입니다. 얘네들은 사실은 한번 물었을 때 큰 상처를 낼 수 있는 턱힘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합사하기는 좀 어려운 친구들이에요. 좀 조심스러운 친구들이고 아무래도 좀 배가 부르면 공격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밥을 먹인 다음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2차 합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우씨, 이게 개새끼야. 오우씨. 얘가 참 다 괜찮은데 이 나와바리 이 영역 지 사육장 안에서는 정말 좀 이상합니다. 주인을 몰라보고 눈가리에 베는 게 없긴 한데 얘 원래는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착한 아이입니다. 얘 보시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죠? 제가 이빨 한번 더 보여줘. 착하지? 그렇지, 착하다. 이빨 한번 더 보여줘. 그렇지, 이빨 보이시죠? 저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도마뱀들이 메이팅을 할 때 이 수컷이 암컷의 이 목덜미 여기를 물거든요. 이 물어서 약간 좀 반강제적으로 하는 메이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를 좀 든든하게 채운 다음에 합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. 볼따구가 여기가 아주 그냥 근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이 탱구는 조금 여자답게 되게 조신하게 밥을 먹어요. 이거 봐요. 그렇죠? 알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신하게 밥을 먹는 요조숙녀. 착하다. 많이 먹었어? 배불러 이제? 잘할 수 있지? 응? 볼따구가 아주 예술이죠? 톡톡톡톡톡. 오호.